네,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Function as a value 돼 있죠. 펑션 자체가 value란 말입니다. 이 경우에는 펑션이 value로 사용될 때는 equal 기호를 두고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요. 그렇죠?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죠. 이 펑션이 여기에 이 뭐라고 해야 하나요? binding이라고 해야 하죠. binding의 value로 할당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게 let이잖아요. let이니까 값을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또 다른 펑션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펑션이 아니라 다른 value, 그냥 숫자가 들어가거나 스트링이 들어가거나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펑션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number나 string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value로 취급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콜스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같이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콜스택, 뭐 스택이라든가 뭐 힙이라든가 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될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번 기회에 일단 스택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리트를 콜, 호출했을 때 콜 한다거나 혹은 인복한다거나 같은 말입니다. 혹은 어플라이 한다거나, 그렇죠? 혹은 execute 한다거나 execute 같은 말입니다. 그리트 라인 70이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그리트 컴퓨터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쭉 읽고 와서 여기 왔을 때 컨트롤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트라고 하는 펑션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트라는 펑션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상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실행하기 전에 먼저 어떤 펑션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변수가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지를 다 읽어봅니다. 그걸 파싱이라고 해요. 파싱이 진행되고, 이거 여기다 적으면 안 되겠네요. 자, 파싱을 통해서 여기다 그냥 적어놓겠습니다. 파싱을 통해서 펑션 declaration입니다. declarations of functions and 뭐 and other bindings. 여타 binding들의 declaration 어디 있는지 먼저 한번 쭉 읽어보죠.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읽어본 다음에 다시 메뉴로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접했을 때 이때가 grid line 얘기죠. 그때 컨트롤을 이 펑션에게 제어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제어권이 이 펑션이 제어권을 전달받아서 첫 번째 바디에 있는 첫 번째 문장부터 수행을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어디냐니까 68번입니다. 그러니까 컨솔 로그, 그죠? 컨솔 로그를 마주쳤으니까 다시 컨솔 로그에게 제어권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그리트 펑션에게 제어권을 주고 컨트롤을 주고, 그리트 펑션은 다시 컨솔 로그에게 컨트롤 제어권을, 컴퓨터의 제어권을 제공하죠. 그리고 컨트롤 로그가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자기가 받았던 제어권을 그리트에게 반납을 하고, 그죠? 그리트에게 반납하게 되면 여기서 끝나게 되잖아요. 끝나게 되면 다시 그리트는 시스템에게,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말합니다. 자바스크립트 엔진에게 컨트롤을 반납하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다음 줄로 내려오죠. 다음 줄로 내려와서 이걸 보고 컨트롤 로그에게 제어권을 주고, 컨트롤 로그가 여기 있는 것을 끝내죠. 끝내고 나면 다시 제어권을 시스템에게 반납하고 됩니다. 낫인 펑션 돼 있는 부분, 이게 뭐예요? 이게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혹은 커널이라고 표현하고, 혹은 자바 JS 엔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여기에 와 있을 때입니다. 여기 그리트란 글자 앞에 있을 때. 그런 다음에 그리트에게 제어권을 주는 단계. 여기죠, 그죠? 그럼 그리트는 제어권을 받아서 첫 번째 문장부터 수행을 하죠. 실행을 하는데 보니까 컨솔 로그가 있잖아요. 따라서 컨솔 로그에게 제어권을 전달합니다. 그렇죠? 컨솔 로그가 일을 끝마쳤습니다. 끝마치고 나면 다시 그리트에게 제어권을 전달하죠. 이게 여기 와 있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시 그리트에게 주고, 그럼 그리트는 끝냈잖아요. 끝냈으니까 제어권을 다시 커널에게 전달하고, 커널은 전달을 받아서 받은 제어권을
다음 문장에서 컨솔 로그에게 전달하게 되고 컨솔 로그가 끝나게 되면은 다시 커널에게 제어권을 전달하고 이렇게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environment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environment, 환경이란 말이죠. 거기에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because 어떤 하나의 function은 jump back to the place that called it when it returns. 어떤 function이 자기의 역할을 다 마치게 되면은 원래 자기를 호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 그리트에서 그리트를 호출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런 펑션 그리트가 이 본분 바디를 다 수행하죠. 다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리로. 정확히 말하면 여기 돌아왔겠죠. 지금 마우스가 커서 클릭하고 있는 것. 제일 먼저 엔진이 여기 있었겠죠. 여기서 이걸 그리트라는 펑션을 보게 되고 보고 난 다음에 얘를 호출해서 수행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교하자면 여기 앞에 시작해서 끝까지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요 내용. 그러므로 컴퓨터는 어떻게 되나요? 항상 어디서 그 콜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을 호출하는 시점이죠. 그렇죠? 호출하는 것이 어디서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어야지 여기서 이렇게 여기 왔다가 여기 왔다가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얘가 어디로 돌아야 되나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똑같은 컨솔 로그입니다만은 이 컨솔 로그는 마치고 난 뒤에 그리트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컨솔 로그는 nothing function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지를 펑션들이 각각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인바이러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컨텍스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우 컨솔 로그가 그리트 펑션으로 들어왔었고 한 번은 다른 경우에는 end of the program 여기로 들어왔죠. 그래서 똑같은 컨솔 로그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컨솔 로그와 여기 있는 컨솔 로그는 마치고 난 뒤에 돌아가는 지점이 달라지게 되죠. 그렇죠? 컨텍스트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그 각각 이런 컨텍스트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콜 스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펑션이 호출될 때마다 현재의 컨텍스트가 이 스택의 맨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그 펑션이 리턴한다고 한 말은 바디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수행한 거죠.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그런 다음에는 스택에 써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컨텍스트를 제거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컨텍스트 그죠? 밑에 있는 컨텍스트가 다시 또 실행하게 됩니다. 요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요걸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림을 제가 찾아서 다음 에피소드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로컬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펑션이 호출될 때마다 항상 새롭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로컬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스코프예요. 스코프. 렉시컬 스코프를 말합니다. 렉시컬 스코프는 항상 펑션이 호출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은 펑션을 호출했잖아요. 호출했으면 후라고 하는 게 바인딩이 있죠. 그죠? 이 후라고 하는 바인딩은 그리트를 호출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트 헬이 했을 때는 후의 값은 뭐가 되나요? 헬이가 되고 그리고 그리트 만약에 주피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주피터 하게 되면 이번에는 후의 값이 주피터가 되죠. 그러니까 펑션을 호출할 때마다 이 그리트라고 하는 펑션에 있는 여기 컬리 브라켓 이것과 이것 사이에 있는 블럭이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각 바인딩의 값들이 그때그때마다 새로 만들게 되죠. 그죠? 이때는 후가 헬이가 되고 다리 말하면 여기는 후 이거는 헬이가 되죠. 헬이로 호출했을 때니까 이걸 여기다 적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적는 게 더 낫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가 어떻게 되죠? 이때는 후가 주피터가 되죠. 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밑에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 내용입니다. 펑션 호출될 때마다 로컬 바인딩들, 로컬 렉시컬 스코프가 항상 새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 잘 기억하셔야 되고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뭐냐니까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를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Too many contexts are generated. 그죠? Poke computer. Computer to manage. 컴퓨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컨텍스트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스택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예를 보면은 치킨은 에그를 호출하고 에그는 치킨을 호출합니다. 그러면은 치킨 컨솔로그에서 치킨을 불렀잖아요. 컨솔로그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치킨을 호출했죠. 그럼 치킨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에그를 호출하죠. 에그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에그로 왔습니다. 에그가 치킨을 만들고 또 치킨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고 얘는 다시 에그를 만들고 치킨 에그 치킨 에그 끝도 없이 컨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표현하게 됩니다.